해도 집 앞에서 보는 것과 산 위에서 보는 것은 그 크기와 밝기가 다릅니다. 요즘 달을 보면 저는 사진을 딱 찍히면 아우 멋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달이. 근데 집 앞에서 보는 것, 산 위에서 보는 것은 그 크기와 밝기가 달라요. 북극을 비추는 아름다운 오로라도 북극 지방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죄에서 자유케 되는 모든 역사는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탁 펴고 주님께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낙심과 절망의 눈으로 땅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께 나갑시다. 믿음으로 주께 나갑시다.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 음성이 들리고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높은 곳, 밝게 웃는 보름달은 산 위에서 더 커 보입니다. 밤하늘을 춤추는 오로라는 북극의 하늘에서 날갯짓 탑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르면 찌푸린 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오르면 중력에서 자유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보다 확신이 커 보입니다. 감사함으로 은혜의 문에 들어가면 영광의 천사가 날갯짓 합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면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고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합니다. 미운 오리 같은 거짓 정체성을 버리고 당신이 가진 날개를 펴서 날개를 치면 높이 나르십시오. 가까이 가는 만큼 더 보이고 느끼고 만나질 테니까요. 가을의 색채가 온 자연을 아름답게 색칠하고 있는 10월의 첫날, 주의 은혜를 삼아하며 이 예배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충만으로 임하시사 마음을 충만으로 기경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기억하십니까?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지켜할 보편적 진리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질문과 대답을 통한 대화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와 광장에서 아무에게나 만나는 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거침없고 아주 끊임이 없었습니다. 대화 상대는 결국 자기 생각의 허점을 스스로 깨닫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성공하려면 대화하는 상대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럼 어떤 자신을 알아야 합니까? 어떤 자신?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똑바로 알아라. 인간의 지식은 진리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참 진리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또 진리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람은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를 딱 던집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바로 누구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주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 예수를 알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참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 우리는 생령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령, 신령과 생령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절됐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끊는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체가 땅 속에 묻혀 있듯이 우리도 죄 속에 묻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길을 따랐다고 선포합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은 강합니다. 엄청 강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탁 사로잡아서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만듭니다. 사단이가 그 생각과 마음을 잡으면요, 거짓말을 진리로 들어요. 사탄은 온갖 유혹과 덫을 인생길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눈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늘도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과 분별의 빛으로 임하시사 성도들 삶에 숨어서 역사하는 사단의 일이 모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드러날 저다. 빛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생활 방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더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바울은 먼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욕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디미아, 에피디미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깊은 갈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깊은 갈망이 하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지만
이 갈망이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갈망은 사람을 언제나 악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 이 갈망이 하늘을 향해 주님을 바라봐. 그런데 이 갈망이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갈망은 사람을 언제나 악한 길로 인도해요. 악한 길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열매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갈망은 그들의 영혼의 죄가 자리잡게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은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정을 내리는 기능,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주 앞에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 그들은 대부분 영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 육적 우선순위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리면 그 사람의 언어는 불신을 말하게 합니다.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땅을 팔고 값을 받았을 때 그들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죄를 품으면, 마음의 불평, 원망, 거짓을 품으면 절대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바로 이 세상의 신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혼미한 영은 물러가라. 혼미한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나. 사람의 마음이 혼미해지면요 분별하는 감각이 사라집니다. 분별하는 감각이 딱 사라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게 만듭니다. 물러가라.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선택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택한 여러분이요.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어진 일들을 할 때
그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나의 말씀대로 믿고 살리라. 선택하면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선택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 누구의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약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선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난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일컬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런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와, 깜짝 놀라지도 않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조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수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따르지 마귀를 택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사람의 말을 들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그 선택 자유를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사단 준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은 여러 번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자 주님은 내가 할 일을 어서 속히 하라. 누구 보고 얘기했어요? 몇 번이고 경고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야 빨리 내가 할 일을 어서 속히 해. 이미 사탄이 주는 생각을 생하기로 결정했으니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하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둠과 빛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요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본질을 알게 된 사람이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와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주여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본질을 알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첫째로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십니다. 어디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어서 무덤에서 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서시사 돌문을 치우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띠뚱띠뚱띠뚱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음으로써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죽었어.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나사로를 사망해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죽음의 수위를 벗겨 자유롭게 다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돌문에 치울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영과 육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죄의 울부에 묶인 자가 있습니까? 오늘 주 예수가 당신을 부르십니다. 주님 나 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부르셨으니 죄의 올무에 묶겠죠. 예수 주 예수가 부르십니다. 염려와 낙심과 질병의 올무에 묶인 자가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모든 올무를 풀어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세워질 때 주님은 우리를 감사로 찬양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이 예배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행하셔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할례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새번역 성경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키십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계세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이고 항상 성령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굳어진 것을 제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도가 있는 사람은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도 예수를 열심히 믿을수록 서로 비판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라갑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파벌에 생겨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도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신하고 싸우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보여요? 그 이유는 우리로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 다시 한번 영원한 평강,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나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이는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무용가 마사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아버지는 그레이엄을 불러서 컵 속에 있는 물을 바라보게 했어요. 이 컵 속에 있는 물을 쫙 이렇게 바라보게 했어요. 이 번호. 물은 매우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아버지는 물 한 방울을 딱 떠들어가지고 현미경을 놓고 그 현미경을 바라보게 했어요.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놓고 현미경 렌즈로 바라본 물방울 속에는 수많은 균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딸을 보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너는 표면에 드러난 것만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표면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단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숙이 새긴 그레이엄은 그때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인간의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슬픔, 친절 속에 숨겨진 증오, 무지 속에 순박함이 보였어요. 순박함.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가치게 여기는 것도 영혼의 현미경으로 보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들은 안경을 쓸고 사람을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 참된 변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을 보니까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라는 가사가 떠올려집니다.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걱정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 다 같이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
내 영혼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참된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은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참 평화가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충만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